네일샵 운영과 고객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객 카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화일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공간도 작고 컴퓨터를 놓을 공간도 없고요. 그거 두들기고 있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객 카드로 기억부터 이렇게 희유까지 해서 고객 카드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 17년 된 분도 있고 18년 된 분도 있고 또 1년 된 분도 있고 몇달안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리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이제 찾기가 편해요. 금방 습득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컴퓨터로 고객 관리하는 그 앱이 나와서 다들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쓰는데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회원카드를 저는 이제 회원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객 이름하고 주소, 날짜, 시술 내용, 금액, 비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번호하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몇월 며칠 날 어떻게 했는지 뭐 17년도네요. 17년 11월 6일 날 오후에 다섯 번째 하신 거죠? 예, 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케어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놔요. 그래서 미수 금액이 있으면 미수 금액 마이너스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받고 나면 그 날짜, 받은 날짜를 빨간색으로 써놓거든요. 거의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제가 여기 프린터기가 없겠죠. 컴퓨터가 없으니까 저희 고객들이 이거 뽑아다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뽑아다 주셔서 샵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거 다쓸 때까지 샵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고객카드하고 그다음에 일지를 적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제가 이렇게 예약판을 만들어요. 이렇게 예약판을 만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제가 토요일은 일안 합니다.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다음에 제가 또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X표를 해요. 예, 네, 저는 그날 쉽니다. 예. 네.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받은 시간에만 제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정말 뺑이 치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3년, 5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리듬을 타고 또 제가 너무 힘들면 장기간 일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일하기가 싫어져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예약제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고, 예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잡는데 7년 걸렸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는 데까지. 근데 7년 걸려서 예약제가 되고 나니까 예약하셔가지고 만약에 안 오셨어요. 2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시면 공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2시간 안쪽에 취소를 하셨다. 그러면 일에 공지합니다. 저희는. 왜냐면 저는 금액제로 받기 때문에 회원 가입비를 받아놓고 일회당 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오시면 일회 그 금액, 기본적인 금액 5천 원이에요. 일회당 5천 원을 공제를 해요. 공제를 하고 나머지 그날 오셔서 하는 비용을 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5천 원씩 저는 항상 키핑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객이 만약 안 오시면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공지를 해서 저희 고객들이 5,000원 없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든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못 오시는 분들은 미안해 하시면서, 아, 저 때문에, 1시간 손해보시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뭐 그거 가지고 공제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시간이 금이잖아요. 고객님들도 시간이 금이지만, 제가 만약 그 손님이 안 오시고 다른 손님이 왔으면 일을 할수 있고, 그 다른 손님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시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셔서 받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저도 놀고 오시고 싶었던 분도 못 오시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있네요. 예전에 거 다 없앤다고 없앴는데 뭐 이게 언제 쪽 거야? 예.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16년도 거? 16년. 그 다음에 더 있겠죠? 아휴, 보기도 힘드네요. 예. 이런 장부가 저는 이렇게 항상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를 맞춰보거든요. 회원카드. 회원카드가 하나. 그 다음에 예약판이 하나. 그리고 제가 장부를 써요. 이렇게 장부를 쓰는데, 장부 날짜하고, 이거 날짜, 이 날짜, 세 개가 딱 맞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판은 미리미리 써놓는 거고, 회원카드는 이거 장부 쓰면서 회원카드하고 똑같이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빠서 여기 기록을 못했어요. 그럼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나 언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나 언제 했어? 아, 저번에 나 한 거 같은데? 언제지? 날짜가? 막 찾아보셔요. 그래갖고 아, 나 그때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나 절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죠.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샵은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뭐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샵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요즘은 다 그 젤 네일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 건강 관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손 관리. 그래서 2주 간격으로 꾸준히 고객들이 오십니다. 2주 간격으로.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오셨던 분 어떤 때 생각하면 예약판을 예약을 안 해드려가지고 한 달 정도 안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혼납니다. 저 회원들한테. 빨리 예약 전화 안 주셨다고 혼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뭐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장부예요. 1년씩 썼던 장부예요. 1년, 2년 이렇게 쓴 장부들인데 여기 보면 물론 장부 내용 뭐 얼마 벌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이 손님이 이런 제품도 샀었네. 뭐 아, 이런 관리를 받았었네. 아, 요즘은 이 손님이 요 관리를 안 하시고 이런 다른 관리를 하시니까 아, 손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못 버리겠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정말 10년, 17년 된 초창기부터 있는 장부인데 못 버리고 있어요. 초창기 장부가 여기 몇 년도 꽤 있을 텐데 버리지 않고 다 있어가지고 뭐 이거 지금 2013년도 제가 좀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화이팅이라고 해놨네요. 제가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이런 말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 관리도 하고 또 애들 쓰던 노트 같은 거 가져다가 이렇게 또 관리도 해보고. 이건 또 몇 년도일까요? 네, 2011년도네요. 2011년도, 네, 2011년도 1월 3일. 네.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글씨체가 다 틀리죠. 직원들도 작업하고 나면 꼭 쓰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도일까요? 네, 요거는 2012년도 거네요. 여기 손님 중에 아직 오고 계신 분들이, 아유, 많네요. 셋, 넷,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이, 12분 중에 다섯 분이 오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들은 한 2년 단위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2012년도에
우리 고객분, 이한 분은 케어하는데 제가 1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씩. 그 손톱 모양을 잡기 위해서. 부채 손톱 있죠? 끝이 넓적한 그런 손톱이었는데, 1시간 반씩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1시간 안에 컬러까지 다 끝납니다. 이제 손도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서 본인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본인 따님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데리고 와서 따님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것도 나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 따라서 왔던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학생 다 되어 있고 또 없고 있었던 애가 지금 고등학생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다음 세대의 고객들이죠. 그 친구들이 와서 이모 저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받아 이모는 늙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모한테 받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뿌듯해요. 근데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네이버에서 찾아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 그 손님과 이 내일 원장의 차이 관계가 아니라 이모라고 하잖아요. 언니, 동생, 뭐, 친구, 이런 사이가 돼버려서, 사실 뭐, 아트 해주고, 돈 1, 2천 원더 받는 거보다, 이제, 더 받으면 좋죠. 저는 정말 더 받고 싶은데, 아는 관계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카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못 받아요. 못 받고, 특히 그, 손님들, 따님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오면, 거의 서비스로 아트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고객님이 10년 넘도록 저한테 돈을 주고 네일을 받으시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딸까지 데리고 왔을 때 아트 비용이 조금 한 1, 2만 원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 좀덜 받고 기분 좋게 해서 예쁘게 해주고 보낼 때 정말 아,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구나. 아, 나 잘하고 있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회원 관리, 회원 카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야 내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관리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회원들 여기 이제 우리 회원이었지만 오지 않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장부에다가 여기다 다 꽂아놓을 수가 없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안 오시는 고객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카드를 빼놔요. 근데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저희 얼마 전에도 한 10년 지나신 분이 오셨어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조금 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네일샵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오셨다가 상태가 좋아지세요. 뭐, 애들도 막잘 되고, 막, 시집장가 보내고 이러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 오시죠. 그러면 또 샵을 또 찾아오세요. 뭐라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릴까 해서. 그리고 금액이 옛날에 제가 17년 전에 뭐, 네일 케어, 컬러, 매니큐어 해서 기본 케어 컬러 해가지고, 2만 원 받았던 거. 지금도 여전히 2만 5천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거의.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젤을 많이 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샵들이. 근데 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까지 비싸게 받지를 못해요. 고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오면 적은 돈으로 힐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거든요. 1시간 이상. 어떤 분은 아침에 오셔갖고 저녁 때까지 여기서 놀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점심도 사드립니다, 그분. 네. 왜? 제가 똑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마음이 어딘가에 좀 가서 자기하고 뜻이 맞는 그런 힐링을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다고 매일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없는 거고, 매일 피부관리실 가서 얼굴을 마사지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름아름 옷가게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일샵이. 그러니까 여기 오셔갖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또 손님 오면 그 옆에서 아 나도 했는데 너무 예뻐요. 그거 예쁘네. 옆에서 훈수도 두십니다. 네,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되신 분들 회원카드 못 버립니다. 이거
꼭 간직했다가 그분들이 어느 순간 힘이 필요할 때 저한테 찾아오시면 힘이 돼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찾아가지고 회원카드를 딱 들이밀잖아요. 고객들이 감동해요. 내게 아직도 남았어? 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와, 이 오래된 걸? 미안해하죠. 미안해하시면 물건 하나 더 삽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어도 꼭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동네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좀안 좋은 기분으로 오셨을 때 화를 내시기도 해요. 물론 오래되신 분이라고 화 내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분이 그분이 정말 제가 아쉬울 때마다 전화해서 저 죄송한데 한 시간만 더 딜레이 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이 좀 먼저 하시자는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갖고 잘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한 시간을 뒤로 미루셨거든요. 미뤄주셨는데 오셔갖고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 몸도 아픈데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정작 그분도 저한테 더 많이,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더 많이 화를 냈을 건데, 그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한 15년을 다니시다 보니까, 저도 제가 동생 같으신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많이 못 내시는 거예요. 그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몸이 아프셔서 왔어요. 감기가 많이 걸리셔가지고, 정말 열이 나시는데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말 미안했죠. 미안해서, 네, 돈은 다 받았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돈은 다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는 분한테 내가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 있을 때마다 다시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오래되신 분들한테 더 열심히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오신 어떤 분은, 땡땡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트인데, 그 땡땡이를 사이즈가 틀리게 찍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는 그 젤이었어요. 젤로 도트를 한 건데 일반 매니큐어로 도트를 해서 그 모양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디큐어를 했는데 도트 사이즈가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7번 지웠어요. 7번 지우고 다시 해드렸어요. 8번째 마음에 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와, 정말 이 게이지가 이만큼 상승을 해요.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떤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근데 어떡합니까? 고객이잖아요. 뒤에다 대고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꾹 참는 거죠. 그날은 또술 한잔 해야죠. 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다른 데에서, 나 백화점에서밖에 안 다녀. 나 백화점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백화점 네일샵에 다니면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나 백화점에 다니면서 나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라데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술더 드시더라고요. 아, 이거 색깔하고, 이거 색깔하고, 요거 색깔하고 섞어가지고, 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본인이 하시지, 본인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나를 시켜, 왜? 어?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하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네? 하면서 해드렸죠. 거기다 또한술더 떴어요. 꽃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이 색깔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트를 찍어서, 이런 모양으로 해주면 어떨까? 참 재수없죠. 네, 재수없어서 끝까지 해주고, 회원권이 그때 당시에 그 회원이, 10번을 끊어놓으시고, 3번인가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제가 한번 참은 게 아니라, 그 3번 하는 동안 내내, 우리 직원한테도 그랬고, 다른 직원한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딱 끼면서, 나 나갔다 올게. 그리고 고객님, 이거 돈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그 샵에 가서 하세요. 저희 샵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왜? 그분이 오면 그 옆에서 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나무인이니까 옆에 고객들이 더 알아요. 그분 가고 나면 고객들이, 나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나 너무 불편해. 그한 분으로 인해서 그 다른 고객님도 불편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안 오셔도 되거든요.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샵을 하는 거지, 내가 저분 한 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둘 다, 손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손님으로 인해서 다른 손님과 우리 모두가 불행하면, 저는 그분을 과감하게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약간 제가 성격이 누그러져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왜 맨날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아유, 그냥, 아, 언니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웃으면서. 그리고 그분도, 알았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아, 근데 오늘은, 마음에 들어. 예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리 있게 하고 있지만, 이제 성깔 있는 원장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고객들이 봐왔기 때문에, 저 원장 성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틀린 거에는 뭐 괜찮거든요. 제가 맞는 거, 정말 이거는 해도 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케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니다. 아, 이런 분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경우에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한 10년 할 때까지는 속이 쓰려도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속 터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질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참으시고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손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냐, 아니면 그분 하나라도 해서, 그분을 소화를 시킬 거냐, 그런 분이 한분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도. 우리 고객이 한 분이 오시, 그분이, 그분은 오시면, 절대 컬러를, 매니큐어를 먼저 지우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워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컬러를 하고 나면, 이거, 나꽃 하나만 그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1,000원, 그거 꽃 하나 그리는데 3,000원, 2,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우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 사이는 네일아트 원장과 손님의 사이입니다. 돈을 줘야지. 받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사이에 무슨 하나 그냥 서비스로. 네 서비스 좋죠. 근데 서비스도 내가 해주고 싶어야 서비스잖아요. 고객이 요청하는 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건 강요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실 때도 자기 손은 안 말랐거든요. 사실 마르진 않은 상태예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일반 매니큐어는 6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나 이것도 넣어주고요. 이것도 가방에 넣어주시고 이것도 넣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고 계세요. 그럼 제가 옷도 입혀드리고 가방을 여기다가 걸어드려요. 그러면 이러고 가세요. 얼마 좋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랬던 고객님이 이제 뭐 다음 그러니까 저희는 11번째 이제 재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11번째 재가입을 하실 때 제가 말을 안 해요. 재가입을 하란 소리를 안 하니까 저 재가입할 때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때 됐는데 왜 재가입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몇번 그렇게 했어요. 재가입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은 이제는 뭐,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고, 아, 원장님, 저 어떡하죠? 이거 아직 덜 마른 것 같은데, 아, 내가 넣어줄게요. 내가 넣어줄게. 다 넣어주고, 그리고는 가실 때도, 고마워, 원장님. 예쁘게 했어요.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예약 때도 미리, 저 언제 예약인데, 그날 괜찮죠? 확인하고, 또 예약 날짜 되면 뭐 미리 전화와요. 내일 맞지요? 확인하고, 또 뭐, 항상 뭐, 꽃 그거 그리는데 2,000원 이러면, 아, 네, 알았어요. 하고 주세요. 이게 그 손님도 저의 스타일을 인정하신 거고, 저도 그 손님의 스타일을 인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손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맞지 않다고 전 성깔이 있을 때는 고객님이 맞지 않다고 내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고객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랬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샵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에 맞게 고객 관리를 대처를 하시면 돼요. 그게 되도록이면 화는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싸움이 나면 결국 샵하는 원장이 집니다. 고객님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보다는 조금 화가 나면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한잔 먹는다거나 커피를 한잔 마신다거나 이래서 조금 릴렉스 시키시고 그리고 그 고객님을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아 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잖아. 또 이렇게 역할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고객들을 상대할 때 너무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관리는 이렇게 저는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손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고객 응대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고 릴렉스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 저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도 놓치지 않고 나도 고객한테 미움받지 않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쁘게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고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